갑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최대 최소는 누가 영향을 끼치냐면 우리가 죽이는 x 앞에 곱해지는 수만큼 그 받듯이 평행이동은 최대 최소의 약으로 영향을 안 끼칩니다. y2를 평행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가 전체적으로 두 배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 몇과 몇으로 바뀌는 거였어? 2랑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개념으로만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대칭이동이 된 건데, 대칭이 돼봤자 어차피 이게 뒤집히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은 3과 마이너스 3이라고 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다음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이라거나 죽이는 최대 최소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칩니다. X축을 얼마나 좁아졌는가, 이동됐는가, 그것만 보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최대값이 이게 없었다면은 3과 마이너스 3이 됐을 건데,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1만큼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최대 최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 되냐면 얘의 절대값인 3에다가 전체적으로 1만큼 내려가게 되니까 2가 되는 건 거고,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이 원래 마이너스 3인데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는죠.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죠. 탄젠트인데 뭘 물어봐. 없다. 이 정도면은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한 문제만 풀고 할게요. 자, fx가 a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7이고 f3분의 2파이는 5일 때 fx의 최소값은, 자, 최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앞에 져 있는 게 혹시 있는가, 1이 아닌가,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했는가, 그 두 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계산된 방법은 a에다가 b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게 7이라는 얘기다, 그죠? 자, 두 번째 f3분의 2파이. 자, 계산해 볼게요. 대입해보면 되겠네. f3분의 2파이는 a 코사인 2분의 1에다가 x자리에 3분의 2파이 넣는 거니까 얘 계산해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1씩 또 몇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a 플러스 b가 5다. 그럼 얘랑 얘랑 그냥 연립할 거고요. 바로 뺍시다. 바로 빼면 2분의 1a는 7 빼기 5니까 몇인 거야? 그럼 a는 몇인 거야? 4고 두 개 더해서 7 나오는 거니까 b는 몇인 거죠? 3이다. 그럼 최소. 왜 이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a의 그 음수 버전 마이너스 4에다가 b만큼 평행이동된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에서 최대 최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응용된 버전은 이런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는 쌤이 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좀 4를 30분 후에 한 아 있었나? 뭐 아까 쌤이 말한 뭐 뭔데? 아 있네. 미안 할게. 이거는 좀 너무 쉬운데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는 쉬운 문제니까 제가 풀겠습니다. 자, 얘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2랑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그대로 알려주죠. a는 그냥 몇인 거예요? 양수를 했으니까 2입니다. 최대 최소가 이렇게 벌어졌죠. 2랑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주기가 몇이냐는 건데 주기가 바뀌었다. b에 의해서 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볼게요. 요게 한 사이클 a는 모양이고요. 그 길이가 지금 몇인 건 거야? 4파이면 바뀐 거죠. 예, 주기는 어떻게 거듭냈냐면 원래 주기가 2파이,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인 거고 얘가 x의 b배가 되면은 주기는 오히려 반비례 b분의 1배가 된다 했어요. 얘가 양수를 했으니까 그냥 b분의 2파이가 4파이가 됐다는 거고, 그 말은 b가 몇이란 얘기야? 2분의 1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해라. 이렇게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평행이동까지 된 거는 한번 해보시고 어려우면은 물어보세요. 자, 최대 최소. 자, y는 절대값 2sin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m의 값은,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sin x를 치환해요. 잘 보세요. 자, 치환합니다. 치환해서 1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로 최대 최소를 찾을 건데, 중요한 거는 치환할 때는 항상 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수론 감수에서 그 12번에 대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몇부터 몇까지인 거야? 사인이니까 1부터 1까지 요걸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y는 2t 플러스 1 마이너스 3인 건 거고 요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얘는 몇 분의 몇 컴마 몇이 꼭지점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고 얘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인 1차 함수 얘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1차 함수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거니까 얘보다 반칸 뒤 얘보다는 조금 더 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는 건 거고 그래봐야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인 거니까 얘도 y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하면 그게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건 거죠. 그럼 최소값은 몇인 건 거야? 얘 꼭지점이 최소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자 최대값은 1을 넣은 거 여기 1 집어넣어주면 몇이죠? 0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어 또 누구 있나 이제 질 것 같니? 다 했어? 아 쳤나 벌써? 어 일단 내려보자 자, 여기 지금 유형이 좀 분류가 덜돼 있어서 요거 하나 더 풀게요. 잘 보세요. 앞에 거는 절대값에서 그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였고 얘는 지금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이 있기 때문에 얘 형태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사인 함수 그러니까 코사인은 사인은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먼저 시키셔야 돼요.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내가 다른 형태로 변환하면 뭐죠? 사인을 여기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제곱 옳지 플러스 4 사인 x 됐네 공부해야겠다 여기 4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4 사인 x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자 이 함수도 우리가 못 그려요 그래서 치환하는 겁니다 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고 대신에 t의 범위는 이것과 같고 그럼 내가 치환해서 표현해주면은 얘가 갑자기 2차 함수가 되는 건 거죠 잘린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꼭지점 먼저 찾아주면 2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 몇 컴마 몇인 거야? 2분의 1 컴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렇게 잘릴 거고요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최대, 최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한 번만 해볼게요. 저런 거 각변환 한번 해보시고요. 얘는 유리함수 꼴입니다. 그럼 자연이가 이거를 보고 했다는 거지. 네? 아니요. 이까진 아니었나? 442번. 개념만 봤는데. 442번까지였어. 자, 얘는 유리함수 형태고요. 이거는 어떻게 변환하냐면, 지금 절대값 형태일 때, 그 다음에는 2차 함수 형태일 때 얘는 유리함수 형태인데 요렇게 세 가지만 나오거든요. 치환하는 형태는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우실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거고 자, 이 y는 t-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유리함수를 그릴 수 있죠. 정근선이 t는 몇인 건가요? t는? t는 2고요. 그 다음에 y정근선은 몇인 거야? 1이죠. 요렇게 1차분의 1차일 때는 1차항의 계수의 비만 읽어주시면 돼요. y는 1이 되고 개형을 찾기 위해서 0, 뭐를 지나지? 0 집어넣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네요. 그럼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개형이 아마도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0 되죠, 0. 밑에 몇이든 간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1 집어넣어주면 몇인 거예요? 여기 1 넣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실제 내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고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되는 거고요. 해주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문제. 자, 삼각방정식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삼각방정식은 우리가 뭐 다항식과 다항식에서 풀듯이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풉니다. 자, 얘 그려볼게. 일단 조건 자체가 0에서 2파이까지래요. 그럼 1번 풉니다. 1번.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여기 2파입니다. 자,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럼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이 삼박함수와 이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이 최대값 나온 이 지점이 2분의 파입니다. 이게 1, 4분 면에서 나오는 그래프인 건데, 그럼 이 각은 뭐가 되냐면 예각인 거예요. 내가 2분의 1이 나오는 삼각함수 사인 값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있죠? 몇에서 나와? 6분의 파이죠. 30도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의 특징이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선대칭이 돼요. 선대칭.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면서 어디랑 어디도 같아지는 거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지는 겁니다. 너가 파이니까 요 작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네 근은 뭐가 되냐면 x는 6분의 파이거나 x는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했었어요. 자, 코사인 해볼게. 자, 코사인도 이 파이까지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그릴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게 언제인지 먼저 구해요. 자, 이게 언젠 건 거야? 코사인. 옳지, 4분의 파이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고 코사인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됩니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회전하면 같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럼 요 좌표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 말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요 길이가 4분의 파이면 이 길이도 4분의 파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고 4분의 몇 파이가 돼? 3파이가 되는 거고 요 좌표는 뭐가 되냐면 같은 길이겠죠 이게. 아, 얘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는구나. 4분의 몇 파이? 5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파이에서 더하고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 또는 4분의 5파이가 되는 건 거고. 자, 탄젠트. 자, 탄젠트 2파이까지 그려볼게. 여기 점근선 먼저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간격만큼 파이 찍으시고 그 다음 간격만큼 2분의 3파이에 그리시고 여기 2파이로 끝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0에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0, 대칭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루트 3. 자, 탄젠트가 이게 지금 예각이란 말이에요. 0도에서 90도 사이에 특수각의 값이 나왔죠. 그것밖에 안 물어봐요. 그럼 여기 몇이게요? 옳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야? 파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같은 값이 나오는 얘는 누구냐면 딱 주기만큼 지난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럼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돼서 3분의 4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건 선생님이 다시 풀어줄 테니까 방정식은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얘 봐요. 자, 방금 전에는 뭔 거냐면 삼각함수랑 상수함수의 그냥 교점 좌표를 구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얘는 뭔 거냐면 삼각함수랑 8분의 1s라는 거는 1차식인데 1차식 저 두 개를 나는 식으로 절대 못 풀어요. 어쩌라고. 얘는 뭐 넣어서 같아지는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이거 코사인가 많은 것도 제한적인데 뭘 넣어도 무관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행히도 실근 거라는 것도 아니고 실근 개수나 거라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 보세요. 자,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삼각함수와 1차식의 그 실근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최대 최소를 먼저 라인을 좀 잡아보세요. 코사인 했으니까 최대값 몇인 건가요? 1이지, 옳지.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요거를 지가 풀 때도 조금 라인을 잡아주시고 조금 좁게 그리겠습니다. 주기가 2파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2파이예요. 자, 2파이라는 거는 이 숫자랑 조금 비교돼야 돼서 이게 2 곱하기 3.14 어쩌고 저쩌고 6보다 조금 큰 값이 나왔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만 그려놓을게요. 여기는 4파이겠다, 그죠? 얘는 4
곱하기 3.14 뺄 때 12점 얼마 얼마 얼마. 자, 여기도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보자. 자, 그 다음에 8분의 1을 어떻게 끌 거냐면, 얘는 1차 함수고, 얘가 언제 1이 되는지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일단 0, 0 지나죠. 얘가 언제 1이 되냐면, x에 뭐 집어넣었을 때야? 8 집어넣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8, 1을 지난다는 건데, 자, 이게 6점 얼마 얼마 아니야. 이게 12점 얼마 얼마고. 일단 이 중간이 3파인데, 3파이. 그럼 얘가 일단 9점 얼마 얼마일 거기 때문에 8은 여기가 또 몇이냐면 2분의 5파이죠. 아, 계산을 붙였네. 대충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8,1. 근데 여기 찍든 저기 찍든 다 똑같아서 그냥 한 요즘 8 잡을게요. 얘보다는 가까이 됐죠. 2분의 4고 2분의 15. 얘보다 큰데 있네. 어쨌든 8, 이렇게 찍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얘랑 만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식은 개수라 했고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니까 더 이상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최대값이 언제 찍혔는지를 먼저 표시하시면 정점 개수가 보여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절로 갈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5파이와 3파이 사이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 여기 2파이, 마이너스. 여기가 3파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고, 요거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8,1이 지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파이에서 만나기 전에 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 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뭔 얘기 잘했나요? 그래서 실은 개수는 다섯 개다. 이거는 내가 이게 정확하게 몇인가요? 못 구하고요. 그냥 개수밖에 못 구합니다. 구할 때 최대랑 최소가 언제 찍히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은 안 만나고 안 만날 거기 때문에 개수는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해보시고, 요 밑에서 연습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 자, 부등식은 답 자체가 범위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sin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자, 1번 풀어볼게. 자, sin x. 자, 0에서 출발. 19번 표시하고. 하나, 둘. 2파이는 포함 안 하고. 요렇게 조금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2분의 1은 요 위에 있죠. 자, 만난 점이 저 두 개인데, 얘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그럼 이쪽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인 것 아니야. 그럼 이쪽 범위 내가 세워주면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해주면 되겠네. 자, 얘는 뭔 거냐면, 2분의 1이랑 만나는 얘가 뭐죠? 6분의 파이 되는 건 거고, 자, 그 다음 여기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6분의 몇 파이? 5파이. 그럼 얘 범위가 뭔 거냐면,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 자, 2번 해볼게. 자, 2번은 자, 이게 그릴게요. 0 출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2파이에서 끝난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여기 쓸 거고요.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2분의 루트 약간 했죠? 4분의 파이였고요. 얘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3파이입니다. 얘만 구해서 파이에서 빼거나 더하면 다 구해져요. 얘는 4분의 몇 파인 거야?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4분의 파이라서 니가 4분의 파이면 너도 4분의 파이고 니도 4분의 파이라서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지?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구하랬으니까 4분의 3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거 괜찮나요? 자, 탄젠트 x. 자, 탄젠트 x는 2파이까지 그려줄게. 얘는 점근선 때문에 좀 잘 보세요.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자,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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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보다 크다. 자, 여기 루트 3이라고 하면은 루트 3보다 큰 거 이쪽에도 있고
에라이. 자, 루트 3 나오는 거 시우는 언제야? 탄젠트가 언제 루트 3 나오지? 이게 3분의 8 거고. 첫 번째는 이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에는 얘는 주기만큼 더하면 나온댔잖아. 주기가 얼만큼이야? 파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뭐예요? 3분의 4파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근이 얘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해주겠나요? 오케이. 아,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울 건데. 밑에 보고 저 할 수 있으면 다시 해줄게요. 자, 0에서 2파이일 때 위에 하보자. 자, 요거 이 밑에 있는 게 이거 봐. 아, 이거. 자, 469번 하나만 더 풀게요. 얘 어떻게 풀어지는지 잘 보세요. 얘는 갑자기 평행이동했잖아. 평행이동한 거를 그리지 않습니다. 얘를 치환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조금 많이 복잡해요. 잘 봐요. 자,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그냥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난 어쨌든 sin t와 2분의 루트 2를 이용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훨씬 간단하거든요. 자, 그럼 대신에 이 0에서 파이라는 이 범위는 세타에 대한 범위니까 t에 대한 범위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자, t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 어차피 t에 대한 세타는 1차 함수인 거거든요.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와요. 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 안 하고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그냥 놔둬요. 보자. 알겠지? 기대지 말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치환했을 때 부등식이 sin t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대신에 이걸 그릴 때 여기 t라고 좀 크게 써주세요. 자, 그럼 그려볼게. 하나, 둘, 일단 2파이까지 다 그리겠습니다. 근데 t 범위 자체가 6분의 파이부터다 보니까 sin 6분의 파이가 뭔지 먼저 계산해요. sin 6분의 파이가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1이니까 요 좌표가 6분의 파이인 거예요. 여기 2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시작 자체가 이 sin t의 시작 자체가 여기서 지금 먼저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돼요. 자,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면은 이게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거든요. 여기가 파이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파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여기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각일 거라는 거죠. 그럼 어디 거냐면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의 영역이 일단 sin t가 되는 건 거고 그 그래프 안에서 이게 2분의 루트 2보다 큰 영역을 구해달라. 자, 2분의 루트 2 한번 그어볼게.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얘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1보다 위에 꺼야 돼? 밑에 꺼야 돼? 위에 꺼야 되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제 이 6분의 파이 출발해서 몇이나 하는지 먼저 표시를 해주셔야 밑인지 위인지 정확하게 풀 수 있고요. 그래야 영역이 이상하게 안 보여집니다. 얘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영역 구해달라는 얘기인 건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t라고, t. 자, 일단 구할게요. 자, 이거 이제 좀 치울게. 자, 2분의 루트 2가 나오게 하는 각 몇이죠? 4분의 파이고, 그 다음 여기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 된댔죠? 4분의 몇 파이 되는 거야? 이까지 괜찮나요? 근데 내 근이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가 아니라 t범위가 나온 거예요. t범위.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t범위가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세타의 범위란 말이에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세타는 여기서 이거 빼주면은 12분의 몇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파이. 맞나? 맞네. 그 다음에 맞네. 그럼 여기서 6분의 파이 빼주면 몇인 거야? 제일 고마워. 그러면 12분의 7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빼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치환된 문자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도 다시 구해줘야 되고 그거를 조금 잘 염두하셔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그냥 염두하셔서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자, 75번. 자, 0에서 2파이 사이일 때 변수를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2차 부등식입니다.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독립하게달라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얘는 판별식 문제죠. 판별식 0보다 없다면 늘 작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 세워주면은 x의 계수 자체가 2cosθ 플러스 1이니까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 2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4보다 작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제곱이 4보다 작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로 푸냐면 마이너스 뭐보다는 크고?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넘기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여기는 몇인 거야? 1보다 작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 2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다?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1점을 말이야. 근데 코사인의 최소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항상 성립해요. 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세타의 범위가 안 나옵니다. 모든 세타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고 그럼 내가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힘내세요. 자, 코사인 세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2파이고 자, 2분의 1이라는 거는 0이 겠다, 그죠? y는 2분의 1 얘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코사인이 처음에 2분의 1 나오는 거 언제지? 3분의 파이. 자,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대칭이 여기서 대칭 되는 거죠. 이게 3분의 파이면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4, 4분면에 있는 거는 2파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분의 몇 파인 거야? 3분의 5파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다가 답이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판별식과 열일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없거든요. 사인 법칙 하면 할 수 있겠나? 사인 법칙까지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개념이 딱 한 개라서 그 개념 원리 들어본 사람 개념 원리 펴주세요. 중간고사 범위가 진짜 많으면 아마 사인 법칙까지 들어갈 거고 보통은 그래프에서 끊기긴 하는데 되게 애매하게 끊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코사인 법칙까지라거나 뭐 코사인 법칙 전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삼각형 넓이까지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신에 자,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고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앞에 우리가 지금 부등식까지 했잖아요. 그게 다 그래프 파트고 걔랑 삼각함수 하려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내신 끝나면은 수능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얘랑 코사인 법칙이 훨씬 많이 나와요. 요거는 도형이랑 많이 섞여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개념 자체는 그리 안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긴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BC입니다.
자, 그럼 보통 변을 설정할 때 이 가게가 바라보는 변은 스몰 A라고 설정하고 얘는 B가 될 거고 얘는 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라 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라고 했죠. 삼각형한테는 외접원이 딱 한 개 존재하는데 어떤 삼각형이든 몰라. 자, 자, 이 아이의 반지름을 라지 알로 주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 법칙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줄게요. 자, 내가 조금만 치울게. 지금 아무 삼각형을 그린 건데 이 아이의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죠. 외접원의 중심.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B를 지나면서 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새로운 지름 요 하나 끊을게요. 그 다음에 A와 얘를 좀 연결시키겠습니다. 요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원주각에 의해서 중등기하 잘 하셔야 돼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크기가 어때? 같잖아요. 그럼 네가 각시면 네도 각시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90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시각은 변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거 나오죠. 요게 지름이니까 이 변은 내가 몇 R이라 할 수 있어? 반지름을 라지 R로 두면은 2? R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사인 C는 뭐가 되냐면 사인 C는 여기 기준각이 된 거죠. B편분의 여기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인마 바라보는 변의 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R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랑 얘랑 바뀌면은 결국 사인 C분의 C가 2R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고 이게 모든 삼각형에서 다 일어납니다. A와 B 입장으로 했어도 사인 A도 2R분의 A, 사인 B도 2R분의 B라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정리했을 때 요런 등식이 발생을 한 거고 자, 사인 A분의 A 그냥 삼각형에서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변과 이 마주보는 이 세트, 각과 변이 세트로 나와 있으면은 그것의 사인각과 이 변의 비율이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지금 2R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다 똑같고 그게 뭘로 똑같냐면 외접원의 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저걸 일단 외워주시고 자, 변형을 얘는 조금 기억하시게 있는데 개념을 있는 사람들은 여기 1번에 별표 치시고 3번에 별표 쳐주세요. 1번에 별표 치시고 3번에 별표 쳐주시고 이 1번 옆에는 뭐라 쓰냐면 삼각형 결정 문제라 씁니다. 삼각형 결정 문제는 뭐냐면 어떤 등식이 주어지고요. 그 등식에서 무슨 삼각형인지 말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하실 때는 전부 다 변에 대한 식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아. 이거는 뭐 중요할 게 없어요. 이게 2R 아니야. 얘네 두 개 자리 바뀌면 되는 거니까 sin A는 2R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주 안 쓰여서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주가 아니라 거의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sin C분의 C. 요게 2R로 똑같다. 이게 지금 sin 법칙인 건데 이 비율이 같다는 게 무슨 얘기인 거냐면 분자의 비율과 여기서 비례식을 내가 유도해주면 분자의 비율과 분모의 비율이 같아집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가 2분의 1이랑 뭐 4분의 2랑 10분의 5 생각해보면 1대 2대 5, 2대 4대 10 이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값, 이 각의 사인값의 비율과 변의 비율이 같다. 요거를 생각보다 문제는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얘를 한번 해볼게. sin ABC에서 A가 60도고 B가 45도고 A가 3이다. B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지금은 sin 법칙밖에 안 해서 sin 법칙을 쓸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 생각 자체가 sin 법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시윤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법칙이 사인 법칙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말고는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연결시키시고 그걸 구할 수 있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바꾸셔야 돼요. 주안 일단 이것만 듣고 가자. 자, A는 C일 거고 이게 60도고요. B는 45도래요. 그 다음에 A가 3이라는 건 여기가 3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B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세트. 얘 특수각이라서 사인값 내가 알고 있고, 걔가 마주보고 있는 변까지 안에 사인 60도분의 3은 얘도 특수각이죠. 얘랑 B가 세트입니다. 사인 45도분의 B랑 똑같고, 그게 뭐랑 똑같냐면 이 R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로 얘도 구해지고 쟤도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얘 먼저 풀어볼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D는 얘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얘 2이 약분 될 거고요. 자, B는 루트 3에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3이 될 거라서 계산해주면 뭐나? 3분의 루트 2구나. 3루트 2분의 1이구나. 맞나? 아니지? 아, 3루트 2에다가 루트 3 나눠야 되는데, 얘 약분 내면서 루트 3일 거고, 루트 몇이 되는 거야? 그치, 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내가 알게 된 거고. 자, 얘는 3 곱하기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역수로 뒤집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2루트 3이 되면서 외접은 반지름 길이 몇이 되는 건 거야?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보시고. 자, 지금 가자. 자, 요거 1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 A는 10이고 A는 45도고 C는 60도입니다. 수고했어. 그래요. A, B, C가 될 거고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5도고요.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아, 인마 두 개로 사인법칙 쓸 수 있네. 근데 심지어 얘도 특수각인데 구하라는 게 C네요. 사인법칙으로 연결시키면서 사인 45도분의 10은 사인 60도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네 두 개 곱하면은 이게 2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까 5루트 3이 됐을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2다, 그죠? 근데 그걸 루트 2분의 1C라고 쓸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C를 구하려니까 루트 2를 곱하면 되겠네. 5루트 몇이 되는 거야? 6,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2번 잘 보세요, 2번. 자, 2번이 B, C, B인데, 자, A, B, C 이렇게 쓸게요. 자, B는 1이고 C는 루트 3이래요. 그리고 각 B는 30도입니다. 자,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게 보세요. 이거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몇 도인지, 그 다음에 이 각 몇 도인지 보여래요. 자, 일단 내가 30도라는 거랑 이 마주보고 있는 변 1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일단 사인법칙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C변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내가 먼저 구하는 거는 사인 C예요. 사인 C. 자, 사인 30도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이 1이죠. 그 다음에 내가 사인법칙을 쓸 수 있는 거는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구해. 사인 C분의 얘가 바라보는 변이 몇이지?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사인 C를 먼저 구해보자. 이게 2분의 1이고 곱하면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게 뭐라는 거야? 사인 C라는 얘기 아니야. 자, 요때 C의 경우의 수가 두 개입니다. 자, 사인 C를 했는데 C는 어차피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만 존재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게 2분의 루트 3이 된대. 만난 점 두 개죠. 첫 번째 점 몇 도인가 뭐야? 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지? 60도. 그 다음에 얘는 대칭되는 거 아니야. 180에 60되면 몇인 거야?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서 C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고, 그 다음에 C가 만약 60도가 된다고 해도 A가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C가 만약에 120도가 된다고 해도 A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뭐는 있어야 되냐면, 잘 봐. B가 커요? C가 커요? 변의 길이를 봤을 때? C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각 B랑 각 C에서도 누가 더 커야 되게? C가 더 커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많이 벌어진 각을 가지고 있는 변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C보다, 그러니까 B보다, 30도보다 큰 각만 남는다는 거고, 둘 다 크니까 가능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B가 60이라 치자. 아이고, C가 60이라 치자. 자, 그러면은 B가 30이니까 A는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건 거죠. 이러면은 90, 30, 60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 된 거고,
여기가 지금 긴 거고 이게 신 거고 이게 A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B가 바라보는 면이 1이고 C가 바라보는 면이 루트 3이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맞죠? 그러면 C가 만약에 60이면은 A는 90이고 이거 변의 길이는 2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 자 C가 몇 도일 수도 있어? 120도면 자 A가 몇 도가 되냐면 얘랑 얘랑 더하면 150도 되죠. 그럼 A가 몇 도 되는 거야? 30도 되는 거네. 그럼 A는 굳이 사인 법칙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뭐 사인 30분에 뭐 A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 뭔 삼각형 돼버린 거야? 쟤도 30, 얘도 30이니까?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가 굳이 사인 법칙 쓸 필요가 없어. 이거 120도라는 거고 네가 혼자 C고 여기는 A고 여기는 B인 거 아니야. 30, 30이고 이게 1이라 했기 때문에 A도 당연히 몇이 되는 건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이거 어렵잖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루트이고 B가 60도고 C가 75도인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간지는 길이 R을 구해라. 자, 이런 특수각이 아닌 거는 이제부터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건 아무 때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인 75도에 대한 값이 뭐 나와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남은 여각을 계산하는 거죠. 이만 두 개 더하면 135도니까 여기 몇 도야? 45도지. 자, 나한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고 특수각 하나,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 하나 나왔으니까 이하를 그냥 보시는 거예요. 사인 없이 쓰면 되죠. 사인 45도분에 2루트이고 이게 2R이야. 자,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2라서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냥 여기 루트 2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나요? 그럼 얘 계산하면 몇인 거야? 4니까 2R이 4라는 거는 반지름 몇이라는 거지? 2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2다. 사인 법칙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삼각형 ABC에서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6대 7대 9다. 요곳의 값을 구해라. 이거 아까 사인 복지가 때 얘기했습니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다 같으니까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랑 같다는 거야? A 대 B 대 C를 구해도 이 비율을 구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변의 비를 찾을 건데 A 플러스 B가 6이라 했고 B 플러스 C가 7이라고 했고 C 플러스 A가 9라고 했으니까 일단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게요. 요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유리식 할 때 한번 했습니다. 다 더해요. A, B, C 비율을 알고 싶으면 다 더하면 2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거고 요렇게 세 개 더하면 몇 K 되는 거야? 옳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몇 K? 11K가 되는 거고 자 A 구해볼게요. B 플러스 C가 7K니까 A는 몇 K 되는 거야? 그렇지. 4K? 맞지? 4K네. 그 다음에 B는 지금 A 플러스 C가 9K니까 B는 몇 K 되는 거야? 2K. 그 다음에 C는 A 플러스 B가 6K니까 몇 K 되는 거지? 5K 이렇게 되는 거라서 4대 2대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변의 비율만 알면 사인 값의 비율도 알 수 있다. 자, 그럼 별 두 개랑 앞에 삼각형 절정 문제 보이죠?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런 이상한 A sin A는 B sin B 더하기 C sin C가 성립할 때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전부 다 2R분의 A로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개념관리 들고 오신 분들은 옆에다가 이걸 써놓으세요.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로 고치면 풀려요. 왜냐하면 나는 삼각형 결정한다는 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어요. 직각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이등변인지 뭐 이런 건데 이런 sin 값에 대한 식은 아무짝도 쓸모가 없습니다. sin A는 2R분의 A와 똑같고 B에다가 2R분의 B와 똑같고 2R분의 C와 똑같아요. 내가 풀 수 있게 문제가 세팅됐을 거니까 분명히 2R은 날아갈 거라는 거죠. 2R, 2R, 2R이니까 나하고 곱해주면 다 날아가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이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야? 그치, 그치. 직각, A가 뭐 B변인 직각삼각형 해도 되고요. 아,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생각 생각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잡아서 일어난 거대. 그 다음에 6번 요게 끝입니다. 잘 보세요. 사인 법칙의 실생활에서 활용.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호수가 있다. 자, 인서가 자 취직을 해서 이 호수를 넓이가 몇인지 반지름을 구해라. 지름을 구해라는 무슨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호수를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한 겁니다. 자, 지름을 구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인서가 뭐 했냐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각을 찾은 거예요. 여기 45도다. 그 다음에 이 거리는 50m였고 얘는 105도래요. 자, 45도라고 105도가 보여졌으면은 얘는 몇 도인지 굳이 안 구해도 되죠. 얘 몇 도인 거예요? 어, 30도 뭐야? 여기까지 있나요? 그럼 30도 내가 사인과 말고 있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50m라고 지금 구했잖아요. 그럼 사인 법칙으로 이 외접은 이 호수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인 30도 분의 몇인 거야? 50 되는 거고 5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역수로 돌려서 이게 2R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지름 몇 미터인 거야? 아니지. 100이 2R인 거니까 반지름 몇 미터인 거야? 50m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예, 끝이거든요. 됐지? 자, 저 꺾고자. 이거요.